광주FC가 5경기째 무패를 기록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. 지역의 원정 10연전에서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FC 선수들을 김연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올 시즌 초반 돌풍의 승격팀으로 주목받았던 광주FC. 최근 5경기째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3위와 승점 단 2점 차. 상위권에 성큼 다가섰습니다. 초반에는 저희들이 경기력에서 굉장히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경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경기도 잘하고 있지만 또 다음 경기가 항상 기대가 되고 올수 있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또 팬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경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. 특히 광주FC는 홈 경기장을 하계 유대회에 내주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34경기 출전 만에 골이 터진 공격수 송승민까지 지옥의 원정 10연전에서 더욱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저 세밀하게 어떻게 어느 부분을 맞춰야 된다는 것까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기대해 주시는 것만큼 저도 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비결은 신뢰로 무장된 조직력. 이렇다 할 축구 스타도 해결사 골잡이도 없는 광주FC의 원동력입니다. 그 선수는 지금 발전의 크기가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.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를 하면 할수록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볼을 점유를 좀 많이 하면서 선수들 개인 기량을 굉장히 좀 늘려가고 싶었어요. 선수 개개인의 실력을 늘려가고 싶었는데 그게 나중에 한 개, 두개 모여서 한두 명이 모여서 뭐 팀에 대한 굉장히 이제 기량이 굉장히 좀 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주문을 했었고 그런 걸좀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잘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. 선수의 기량을 알아보고 믿어주는 감독과 그를 믿는 선수들로 똘똘 뭉친 광주FC. 축구인들 사이에서 더 이상 돌풍의 승격팀이 아닌 매력 넘치는 강팀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. CNB 뉴스 김현아입니다.